8시 시작해서 그거 끝나고 점심을 먹었으니까 제가. 밤을 진짜 1분도 안 자고 대본을 몇백 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이 봤는데 아 졸려서 안 되겠더라고. 이게 정신이 없고 너무 이게 아무런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. 의사가 생각 안 나요. 잠을 하나도 안 잤더니. 아, 안 잘렸어요? 네? 아니요. 그래서 그때가 7회였는데 제가 25회까지 대사가 없었으니까. 너무 크게 웃는다. 어떻게 또 소리 한번 질러? 그래야지. 25회까지는 맨 뒤에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스토리를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사가 없구나. 그리고 뭐 없어요. 지문만 써 있어요. 대사는 없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는 점점점. 왜냐면 난 탁 이러고 운동장 그냥 이러고 있죠. 잠깐만 25회까지 대사가 단답형밖에 없었어요. 근데 25회 동안 그렇게 자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더라고. 이제 사람들하고 편안하고 좀 편해졌어요. 그래서 25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는 다시 저한테 이제 주인공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무난하게.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또 청소년 드라마가 하는데 이제 다른 감독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꼭 하자고. 웬일이야. 어떻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출연료도 10만 원 올려주고 와. 했는데 25대 참 큰 기회가 진짜 찾아왔던 것 같아요. 공개 오디션을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. 제가 드라마예요? 네, 아역이었어요. 아역. 어떤 작품? 25세 제가 아역 오디션을 보여줬어요. 진짜 쓰레기. 아니야. 청소년 드라마 전문 배우였네. 아무튼 오디션을 봐서 됐는데 촬영 한 며칠 남겨놓고까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무슨 작품이었습니까? 그때 당시 올인. 네. 아마 내가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올인의 아마 관계자분들은 지금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야 이제 그만 좀 해라. 몇 년째 얘기하냐 너. 아우 저 진짜 지독한 놈.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어디 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도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이 내 열정에 진짜 여기 찬물이 내 가슴속에 잊을 수가 없어. 내가 이걸 촬영이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. 처음 이제 첫 촬영 날 연락이 없더라고. 연락이 없는데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 뭐 이 작품은 너랑은 뭐 안 맞는 것 같다. 뭐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. 진짜 그 약간 진짜 충격을 받았어. 나는 25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뭐 아니었지만 나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. 전 예, 그 이등병 된가 이렇게 하고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네, 그 네.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. 예, 고참들이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잖아. 왜? 왜일까? 내가 왜 떨어졌을까? 왜 연락을 안 해줬을까? 네.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을 하셨던 분 보니까 아 근데 제가 봐도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 그냥 내가 부족한 거구나. 맨날 군대에서 내가 그 2년 동안 그 생각만 한 것 같아. 자칭 말하지. 왜 떨어졌을까? 그게 벌써 몸에 지금 되어 있구나. 난 쓰레기야. 난 안 돼. 이게. 그게 10년이 지난 얘긴데 그거는 근데 나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지금도. 지금 보니까 뭐 잊을 수 없는 게 한두 가지.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. 네?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. 잊을 수 없는 게. 한두 가지 아니네. 네, 아직도 우린 감독님한테 좀 섭섭하시죠? 아 무슨 소리예요, 감독님?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영상 편지 한마디 또 해주세요. 아니 감독님 저는 가슴 속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습니다.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독님. 아이, 어쨌든 뭐 드라마나 이쪽에서는 조금 실패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군대 가서 드디어 빛을 보셨대요. 군대에서는 바로 캐스팅이 되셨다면서요. 대대장님한테. 대장님이 군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넌 나가지 말아야 된다면서요. 야구? 노래 가지 않은 데서 참 인정을 많이 받으셨네요. 바로 캐스팅이 되죠. 나는 세상에서 군대. 저하고 제일 안 맞는 데가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.
너는 그냥 군인이래. 천사. 대대장님.